아우슈비츠 수용소 시체 처리반 존 도크만도 소속의 남자 사울. 어느 날 그 앞에 아들의 주검이 도착하는데요. 시체 더미 사이에서 아들을 빼낸 사울은 유대교 사제를 찾아 장례를 치러주기로 결심합니다. 사울은 과연 독일군의 눈을 피해 아들의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영화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지금까지 아우슈비츠를 배경으로 한 작품 중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2015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올해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까지 수상한 작품입니다. 라줄로 네메스 감독은 사울의 아들이 장편 연출 데뷔작이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38개의 상을 수상하며 괴물 신인 감독의 출연을 알렸습니다. 홀로코스트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평가를 받는 사울의 아들. 어떤 지점이 그렇게 매력적이길래 이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고 있을까요? 매력 포인트 첫 번째, 관객의 시야를 제한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영화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시체를 비밀리에 처리하는 존 도크만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라줄로 네메스 감독은 촬영 감독 에르델리와 함께 카메라를 운영하는 하나의 규칙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사울을 카메라가 항상 따라다녀야 하며 무엇보다 사울의 시야 그리고 청각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와 같은 이 규칙을 세운 이유는 관객들이 사울의 시선을 통해서 홀로코스트의 비극적인 역사를 그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라울로 네메스 감독은 극중 사울처럼 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4:3에 가까운 화면비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울은 잔혹한 현실을 버티기 위해 주변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데요. 이로 인해 관객들은 주변의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가스실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 독일군이 사람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넣는 장면 등 상황만 등장할 뿐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독특한 촬영은 이 사울의 여정에 관객들을 동참시키는데요. 하지만 사울의 시선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을 수 없는데요. 이에 감독은 제한적인 이미지를 보충하기 위한 생생한 사운드를 관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스실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비명 소리만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는데요. 그 소리만으로도 역사의 현장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유수의 언론에서는 이 영화를 두고 이 IMAX에 빗대 IOMAX라는 이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했다는 그런 호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객의 시선을 제한하는 연출,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한 사운드를 전달하는 연출은 영화를 보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게 만드는데요. 나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을 다룬 작품을 홀로코스트 영화라고 하는데요. 독일인으로서 1,100명의 유대인을 살려낸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를 그린 스티븐 스필버그 연출,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신들러 리스트를 꼽을 수 있고요. 아들과 함께 유태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한 아버지의 가슴 절절한 가족애를 다룬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 그리고 주연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있죠. 기존의 홀로코스트 영화들이 생존자에 대해서 다뤘던 것에 반해서 라줄로 네메스 감독은 사울의 아들이 희생자를 위한 영화가 되기를 바랬다고 하네요. 레게사인 독터 내 본처에 펠라피우드 난 트라우스. 아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울 역은 게자 레리이가 맡았는데요. 게자 레리이는 대학 시절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한 것을 제외하면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 배우입니다. 게자 레리는 이 영화의 촬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그런 인터뷰를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명령에 따라 기계부품처럼 움직여야 하는 그런 사울역을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들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결국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한 줌의 인간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극적 역사를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와 시선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사울의 아들을 추천합니다.